자, 우리 터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짬뽕 한번 먹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 메뉴 설명. 예, 그냥 짬뽕입니다. 9,500원인데 일단 지금 국물을 좀 더러운 상태라 면이 좀 많이 보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탕수육은 2만원입니다. 소짜리고요. 제가 탕수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찹쌀 탕수육은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짬뽕 영상에 만원씩 싸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덕분에 먹습니다. 그럼 사진 찍고 갈까요? 아! 예, 좋아요. 일단은, 자, 맛있는 탕수육은 먼저 먹어줘야 된다. 일단은, 자, 보시면 약간, 예, 잘 생겼죠? 익어서, 큰일 났다. 됐다. 자, 찍어서. 딱딱한데? 그럼 좀 됐나, 친구가? 아까? 나는 맛없는 부위를 먹었나봐요. 딱딱해요. 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면부터 줄일게요. 면 너무 안 되는데? 가능해. 가능해. 꽃배기 아닙니다. 그냥 클래식이에요. 딱 참기름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자, 국물도 여기는 잘하는 집이라 국물도 되게 맛있거든요. 불맛 나고 막 MSG만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이런데 국물은 자주 먹습니다. 근데 평소에 자주 시키는 데는 이제 마라탕 맛이 나가지고 약간 잘 안 먹죠. 거기는 진짜 약간 불닭볶음에 국물 먹는 느낌? 그래서 안 먹어요. 한 두 젓갈만 더 먹으면 딱 밸런스 맞을 듯? 맵게는 아마 님들한테 하나도 안 매울 듯?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이제 탕수육 좀 맛있는 부위 먹어보자. 오, 괜찮다, 여기. 이거 약간 부드러워요. 튀김 옷 자체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지. 아주 좋아요. 오케이. 찹쌀이 안에 있는데, 어, 맛있다,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탕수육 간장 알아요? 그 간장도 그 간장에 초간장. 고춧가루 뿌리고 식초 뿌린 그 초간장이 진짜 맛있어. 어, 님들 이거 씹는 소리 들려요? 씹는 소리 들려요? 난 모르겠는데. 아, 좋아요.
근데 술잘 먹는 거랑 아까 매운 거잘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술잘 먹으면 술값 많이 나오고, 매운 거 좋아하면은 안 좋은 거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짬뽕만 다 먹으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탕수육도 내일 에어프라이기에 먹어야 돼가지고. 너 무슨 양이, 이게 곱빼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 곱빼기 아니야, 이거? 내가 보면 곱빼기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좋아요. 근데 오징어도 약간 부드러워요, 이렇게 좀 더. 국물도 먹어주고. 저는 원래 9시쯤에 먹습니다. 보통 그때쯤 이제 방송 끝나고 일 끝나서. 그때는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와, 좋아요. 단무지요? 굳이? 굳이 단무지를 먹어야 될까? 그 PC방에서 라면 먹을 때 단무지 한두 개 먹는 거 정도? 그 이상은 좀 그렇네요. 아니, 그냥 짬뽕에 조개가 왜 있어? 퇴근하자마자 보는 그짬 너무 섹시하동. 저 그냥 단무지도 이번에는 안 달라 했습니다. 어차피 안 먹어서. 아니, 해물짬뽕인가? 이렇게 조개가 많아. 그냥 짬뽕인데? 뭐지? 배달 잘못 왔나? 흔쟁이는 3개 먹으면 신기로 1개가 평균입니다. 맞아! 딱 3개, 1개 먹었다, 1개. 그 치킨무도 막 한두 개 먹고, 피클은 좀 먹어. 피클을 한 5개? 피클은 또 맛있더라, 은근히. 근데 그게 있더라, 피클도 약간 그, 요즘은 좀, 그덜 익은 피클이랑, 진짜, 말라 비틀어진 황천의 피클 있잖아. 그거 취향 좀 관린대요. 김치는 이제 어울리는 음식에만. 먹습니다. 김치랑 어울리는 게뭐 있어? 카레. 또뭐 있어? 한식 그런 거 먹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김치 좋아하죠. 콩국수 필수지. 오늘은 배달비 맞추려다 그냥 많이 시켰어요. 화끈하게. 탕수육 좋네요. 바삭하니 아주 좋아. 콩국수는 뭐다? 소금이다. 설탕은 모르겠어. 아, 콩국수에 설탕이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콩국수 좋아하는데 그 덜 찐득한 걸 좋아합니다. 약간 가루 잘 갈린 거. 콩 좀 많이 씹히면 좀 그래. 자, 콜라 주문할 때요. 24개 48개요. 한 달 정도 먹거든요. 항상 여유분을 챙기는 스타일. 아니 담배 안 펴. 예? 술 안 마셔. 커피 안 마셔. 이런 건강한 몸짐에 콜라 하나쯤 괜찮지 않나. 아 국물 잘못 먹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콜라도 이게 내가 하루에 이제 두 캔 먹는다 칩시다. 그럼 이제 이게 스트레스 빈도에 따라 늘어나. 스트레스 많이 와도 많이 먹어요. 아니면 평소처럼 먹고. 야 진짜 많다. 어우 힘들어 오늘은 짬뽕이. 저 커피 안 마신 지 연 단위로 재야 될걸요? 한 3년 됐지 않나? 막 한 입 얻어먹는 거 빼고는 진짜 마셔본 적은 10년 넘었을걸요? 그나마 먹어본 기억이 이제 장례식장 가서 그 커피도 아니야 레스비 그거 먹은 게 10년 전일 거야 아마. 그거 말고 기억이 안 나. 그때 이제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노래 들으면서 핸드폰으로는 슈퍼액션 히어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먹은 적이 없네요. 술도 이제 1년에 한 두 번? 많이 먹어 두 번 먹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뭐 항상 건강합니다. 웬만해서는. 술을 마시면 뭐가 안 좋냐. 아주 큰 이제 문제였습니다. 바로 게임을 못해요 밤에. 나 상승제 먹으려고. 제가 하나씩 먹는 스타일이라 골고루 먹지 않습니다. 이거 끝내고 저거 이제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 근데 부드러워 탕수육. 그래서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 재미없어. 근데 술 먹으면 기분 좋아? 기분 좋은데 딱 거기까지.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안됩니다. 그러다 통풍 걸려. 오 뭐야 잠깐만. 아니 잠깐 이거 아니 잘못 시켰나? 잠시만요. 아니 뭐지 왜 전복이 있지?
아니 진짜 이상한 뭐야? 아니 전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잠시만 이거 뭐지? 진짜 이상한데? 아니 일반 짬뽕에 전복이 왜 있어? 주문 돼요. 이제 문 닫았고요. 주문 상태. 아니 근데 짬뽕 한 개 기본 9,500원, 탕수육 한 개 소 맞는데? 아니 전복 있는데요? 아니 하나 남아서 담아준 듯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9시에 다 문을 닫았거든. 내가 시킨 지 30분 만에.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전부 다 해물이거든. 이제부터 다 주는 듯. 근데 9,500원이야. 짬뽕이 기본 6,7천원인데 9,500원이라 들어갈 만 하기도 하네요. 심지어 이거 지금 더러운 거란 말이야. 아니 이거 양 너무 많아가지고 꽃게, 면, 아니 꽃게랑 이제 해물 이런 것도 더러웠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야. 부지만해. 세상에서 제일 짬뽕을 섹시하게 먹는 남자 흑뽕님을 알아봤나 보네요. 크크. 아니야 이제 많이 안 쳤어. 한 번밖에 두 번밖에 안 쳤어. 제가 보통 한 집마다 거의 10짬뽕을 하는데 이 집은 아직 두 번밖에 안 쳤거든요. 아직은 이제 알아가는 단계다. 아마 구리에 있는 짬뽕 다 시켜봤을걸요? 근데 배달비 비싸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면 전복이 또 있다. 아니구나. 깜짝이야 씨.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 조사지. 시장 조사해? 맛있는 곳을 찾아서 먹어보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저도 평범하게 먹고 싶은데, 시장 조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물 다 먹은 것 같고. 이제 탕수육 좀 먹읍시다. 잘 치네. 이 집 잘해 잘해. 잘하는 집이야 이 집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배불러. 아까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면 먹으니까 어우 배불러. 인정? 아 진짜 아까 면 한 이 정도 있었어. 이 정도에 이 정도 꽉 찼는데 다 먹은 거야. 아주 좋아요.
아, 면은 먹겠는데 더는 못 먹겠다. 끝. 나머지는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디어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아직 남은 짬뽕 국물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래서 내일은 남은 짬뽕 국물에 에어프라이기에 뒤은 탕수육 먹으면은 바로 이제 한 끼 식사도 끝. 간개밥 안 먹어. 내일은 탕수육 먹을 거야. 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